안녕하세요. 전통시장의 가자라는 시리즈로 고향 경기문화 창조허브에서 지원을 받아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세 번째 장소로 수원 지동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이젠 제법 추워서 긴팔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팔달문 시장, 목골 종합시장, 지동시장, 미나리 광시장, 남문시장 등이 모여 굉장히 큰 규모의 전통시장으로서 수원천을 따라 상점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산책로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동시장은 입구부터가 남다른데요.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씨가 추워지면 따끈한 만두가 일품인 장날 만두집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날그날 만두를 만들어 맛이 좋습니다. 저희는 고기 왕만두를 구입했는데요. 한 팩에 6개, 4,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하고 양도 많습니다. 잘 알려서 가던데? 아, 살짝 가자. 뜨거워. 해봐. 오, 와, 좋다, 좋다. 와. 먹고 싶다. 다음은 지동시장 하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순대곱창타운입니다. 지동시장 내부에 곱창타운이라고 해서 여러 상점들이 모여 있는데요. 수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되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순대곱창볶음 1인분에 9,000원짜리 2인분을 주문했고요. 가격은 18,000원이고 야채, 순대, 곱창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간이랑 순대가 나왔는데 우와 되게 신기하다. 안양이랑은 또 다르네 느낌이. 여러분 안양이랑은 또 다르게 이렇게 좀 뭔가 좀 색다르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 신기하다.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있어. 세 번째 맛집은 순대곱창타운 바로 옆에 위치한 에그타르트 맛집 수진입니다. 에그타르트 한 개에 2,500원으로 사실 저렴한 건 아닌데 그 맛은 깜짝 놀랄 만큼 부드럽고 달달하고 존맛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에그타르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와 정말 푸딩 맛있었습니다. 같아. 푸딩 같다고? 마지막 장소는 지동시장 내부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근처에 있는 유명 맛집 진미통닭입니다. 요즘은 치킨 프랜차이저가 정말 많고 메뉴도 정말 다양한데 이곳은 약간 옛날 통닭으로 로컬 느낌의 치킨 맛이 아주 일품인 곳입니다. 와, 짱인데. 먹어봐. 여기 있어. 닭다리지, 닭다리. 와. 봐봐, 놀라는 거, 야. 여러분, 저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